그냥 아침에 가서 빠꾸 맞으면 노숙 가는 거고. 그러다가 돈이 좀 모아지면 교시원 들어가는 거예요. 어느 정도 돈 모아지면. 싸우나 가다가. 아직 어두운 새벽. 차를 타는 사람들이 나타날 무렵 지하 광장 주민들도 하루를 시작한다. 차차가 다니기 전에 광장을 비우는 것이 이곳의 불문율이다. 날이 부쩍 추워지면서 한 자선단체가 뜨거운 물병을 지원하고 있다. 아침까지 온기가 남은 물은 이곳 사람들의 겨울나기를 돕는 요긴한 구호품이다. 기기기 너무 좋기. 제일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각자의 전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. 그들은 역 광장 곳곳의 지형 지물들을 비밀 금고로 활용하고 있었다. 서둘러 아침 일과를 마친 이들이 몇 명씩 짝을 이루어 역사를 빠져나갔다. 비슷한 행색의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였다. 일명 짤짤이. 시내 곳곳에서 나눠주는 구호금을 그들은 그렇게 부른다. 한 곳에서 나눠주는 돈은 고작해야 200원에서 500원. 경쟁이 치열해서 제때에 도착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. 불황이 깊어지면서 몇 푼 구호금을 향한 사람들의 발길은 더욱 바빠지고 있다.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한 을지로 지하광장. 그 한편의 자리를 잡은 성복 씨를 만났다. 그는 거친 손으로 정성스레 연필을 깎고 있었다. 어디까지 나오셨는데? 아,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.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아침에 갔다가 바로 쫓겨났어요. 연필을 진짜 연필 깎고 싶고는 몇 시에 남의 쓰다 연필을 좀 유발한 것 같다가 침 발라가서 아이고 공부하고 싶으실 때. 네. 성복 씨는 가난한 도미 산골에서 태어난 농사꾼이었다. 농사집도 올라와가지고. 지금 보면 여섯 걸 넷이요. 우리 국산 걸 많이 좀 팔아주고 강원도 감자, 무, 배추 좀 많이 팔아줬으면 그게 내 제일 소원이요. 제 소원이? 네. 그럼 내가 다시 농사집을 갔으면 좋겠어. 농사 빚이 시달리다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온 지 만 4년. 리어카 한 대가 지금 성복 씨의 전 재산이다.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몇 번이나 사기를 당한 끝에 지난 11월 결국 노숙인 신세로 전락했다. 하지만 152cm 작은 몸으로 매일 산더미 같은 폐지를 모아 팔며 악착같이 살아간다. 아씨 너무 무거워. 너무 많이 했는데. 아저씨 거기다 니 아까 내놓고 했다가 막 나오길래 무조건 막 줄 추렸대 나.
낙원 상가의 한 고물상에 도착한 것은 아직도 어두운 새벽. 종일 모은 폐지는 매일 새벽 이곳에서 처리한다. 아유, 신 모자란다. 힘들었던 만큼 무게가 제법 나왔다. 19,100원이거든? 응? 19,100원. 누군가에겐 별것 아닌 액수다. 하지만 번 돈을 주머니에 넣고 가벼워진 리어카를 끌고 나서는 지금이 성복 씨에겐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. 여기 식당 많은데 명동 을지로 이렇게 해서 많은데 다른 데 다른 데 가면 사람은 취급을 안 해줘. 밥 먹을 때 현철 먹도 죽어서 밥을 먹거든. 현철 죽어 밥 먹는데도 취집을 하다가 나가래요. 오늘 아침은 푸짐한 김치찌개다. 성복 씨에게 김치찌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. 그것은 추억이다. 올려서 드세요. 할머니. 할머니가 해주신 거는 뭐 특별해요? 김치찌개는 묵은 김치 맛있다고. 가을에 김장하는 건 땅에서 묻어놓고 한 2, 3년 묵히는 거야. 아버지 뭐 차에 시주라고. 맛다구냐 여기서 이렇게 고기를 넣게 비계만 넣고 비계만 넣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묵은지 땅 넣고 이제 자갈자갈자갈 해가지고 넣으면은 그게 좀 약간 김치가 신내 나면서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라며 농사일로 잔뼈가 굵었다. 아팠네. 그것은 때가 끼었지만 부끄러움 없는 노동자의 손이었다. 하지만 세상은 그 손의 내력을 알아주지 않는다. 그래도 성복 씨는 다시 장갑을 낀다. 언젠가 할머니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늘은 삭막하기만 한 도시 속으로 그의 고독한 일터로 돌아간다. 오후에 을지로 역 광장. 분주한 사람들 사이에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노숙인들이 섬처럼 떠 있다. 여름에 나온 탓에 얇은 점퍼 안으로 버텨야 하는 민규 씨는 낮 시간을 광장에서 보내는 때가 많다. 손 탈까 봐. 전 재산을 실은 카트를 끌고 민규 씨가 이 광장을 찾은 것은 지난 6월. 요거 이거하고 다 이런 건 장난감이라 했겠다. 그의 직업은 노점상이다. 위에서 팔면 될 것 같은데. 춥게 보이네, 춥게 보여.